같은 듯 다르면서 알고 보면 또 같은 곳. 제주도는 언제나 거기 있지만 늘 새롭습니다. 제주도가 6개월만 살다 오자 했는데 와보니까 서울을 못 가겠더라고요. 어이시구나 저시구나 아이고 제주에 놀러 왔수가 반갑수다 반가워 반갑수다 오름 불어 저바 당이 저오름이 손짓댐쯤 말고람쯤 대왕매영 골갱이들은 바당이영 수물첨쯤 우리 허멍 우리 바당 혼몸대영 수물첨쯤 밴드는 제주 마을로 제주 노래를 부르는 제주 토박이 밴드입니다. 들리시구나, 들리시구나. 아이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연습생 주환 씨, 공연 이사분 아니에요? 그 전에 한번 목도 풀고 한번 맞춰볼까 해서 이렇게 와 맞춰 맞지. 아, 네. 지금 제주 말로 해주시는 거죠? 제주 말로 골았다. 저도 할머니한테 배운 사투리. 그리고 엄마한테 배운 제주 방언 그걸 우리 딸과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 보람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시구나 저시구나 아이고 제주에 놀러 왔수가 반갑수다 반가워 노래 한 곡 들려드리쿠다 이어도 사나 이 귀한 말이 사라지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뚜렁은 목청껏 노래를 부릅니다. 서귀포시 어느 마을에는 새롭게 제주의 매력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귀농한 지 5년째를 맞고 있는 아직은 어설픈 농사꾼 부부의 생강밭입니다. 공유도 이래. 공유도 이래. 너 맨날 일도 안 하고 아우 자기 뽑아. 그만 놀고 이래. 뽑아 얼른. 부부는 작년부터 제주도 토종 생강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생강 농사 처음 해본다고 했는데 작년에 다 죽여먹고 우리 작년에 다 망해먹고 엄마가 비웃었잖아 니네 농사 이렇게 죽는다고 올해 봐봐 완전 좋지 30분 기어다니면서 풀 뽑은 보람이 있어 올해는 이게 바로 1년 내내 무릎이 닳도록 기어다니며 풀을 뽑아서 키운 토종 무농약 생강입니다 제주도에 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언니 여기 너무 좋아 그래서 한번 내 친구 말에 혹해서 다 때려치고 제주도 가서 6개월만 살다 오자 했는데 와보니까 서울로 못 가겠더라고요 장인께서도 우리한테 약속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6개월만 꼭 살고 와야 된다 근데 뭐 그게 되나요? 6개월이 어느새 5년이 됐습니다 동아 여기 봐봐 동이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손. 손. 너도 이거 좀 해. 응? 너도 배워. 배워. 갑갑해. 어? 너도 이제 말할 수 있잖아. 저 말할라 해줬지. 언젠가 말을 할 것 같아. 어? 마음이 느긋해지다 보니 강아지의 말문이 터지기를 기다리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오늘은 끝이야, 끝, 끝. 하루에 일 조금씩만 하는 거야. 많이씩 하는 거 아니야, 원래 일을. 문희야. 끝, 끝. 가야지.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문희야, 가자. 가자, 문희 가자. 문희 집에 가자, 이제. 가자. 뭐가 그리 좋아서 서울로 돌아가지 못하고 생강캐는 농부가 됐을까요? 제주도는 두 사람의 인생을 참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아이고, 일찌감치 밭에 갔다 오네. 뭉이도 갔다 왔어? 빨리빨리 하자, 고추장 담자. 뭉이 일로 와. 여기다 부서요. 오늘은 고추장 담그는 날입니다. 지양 씨의 친정 부모님도 2년 전 딸을 따라 제주도로 귀농해왔습니다. 아우, 정말 진짜 달다. 엿기름. 설탕 안 넣어도 이렇게 달아요. 엿기름 이모가 줄여준 엿기름 갖다가 전 이렇게 한 거야. 언니 맛있지? 얼마나 좋아. 엄마 오라고 오라고 해갖고 2년 동안을 꼬셔서 와가지고 고추장 담아달라고 오라고 꼬신 거야. 맞아, 이런 거 해먹으려고 꼬신 거야. 일부러. 우석이랑 나랑 둘이 어떡해. 엄마도 와서 좀 도와주고. 얼결에 온 가족이 제주도민이 됐죠. 어머니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나는. 딸 때문에요? 네. 처음에는 농사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와서 농사 진다고 하니 얼마나 웃겨, 한심스럽고. 한심하고 기막혔던 딸과 사위는 어느새 나름 씩씩한 농부가 되어 생강도 재배하고 귤도 키워내고 있습니다. 제주도 와서 이거 고추장 담그면서 여기 분들은 이 감귤을 넣어서 드시더라고요. 따서 먹어봤는데 꽤 맛이 괜찮더라고요. 새콤달콤한 게 들어가니까. 이거면 이것도 많지? 많지. 조금만 넣어. 할머님, 이거 좀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그 어때요, 맛이? 말이 필요 없구나. 아주 잘 키웠다. 예. 아주 농사 잘 키워서 네. 고생했어. 아버님도 작년은 되게 잘 먹었잖아. 난 제주도 와가지고 하루에 최하 20개, 30개 정도로 이 귤철만 되면 끝날 때까지 쟁여놓고 막 썩은 거 버려가면서 하루에 그렇게 안 먹으면 딸이 걱정할 정도예요. 너무 많이 먹는다고 얼굴 노래질까 싶다고. 이거 좀 이따 넣어야지. 얼굴이 노래지도록 먹는다지만 진짜 노래지지는 않습니다. 안 될까? 귤이 지천인 제주도에서는 고추장을 만드는데도 귤을 넣는다네요. 지양 씨네도 올해 처음으로 귤 고추장을 만들어 보는 참입니다. 이거 컸다고 싫은가 봐 이제 입맛이 변한 거야. 얼마나? 나 막 넣어? 한참 넣어. 한 3컵 일단 저도. 한 3대 0.5 정도는. 5대 1 정도 돼. 5대 1. 5대 1도 많아. 귤즙도. 이거 넣어, 몇 컵 넣어? 그것도 대충 조금만 넣어. 이게 이제 대충 조금하면 대충이야, 음식은 대충이야. 내년에 그러면 내가 못하지. 내년도 엄마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맛이 없는 거 엄마가 대충 그러는 거. 넣으면 돼. 티격태격 모녀의 신랑이 끝에 감귤을 넣은 제주도 고추장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맛있어? 현재는 다르니까 맛있지. 저도 저 보세요. 아, 먹고 싶네, 이게. 고추장 맛 나네. 네. 그런 고추장이지. 지금도 나네. 아내가 하는 거랑 장모님이 하는 거랑 이게 맛이 이게 손맛이라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서서히 될 거야. 나도 나이 먹으면 잘 맛있어질 거거든. 나이를 먹어야지 되지. 나도 하나도 못 했었어 처음에. 그러니까요. 네. 아까 그 찜통도. 하루 종일 내내 일했으니 이제 작은 호사를 누려볼 차례입니다. 5분이죠, 이제. 시골 5분.
시골오븐. 네. 요거는 귤 겨울에 따가지고 여기다 저장을 했던 상자인데 옛날 창문하고 또 이런 옛날 나무 상자가 너무 잘 어울려서 소나무 향도 샥 나고. 제주도는 뭐든지 조그만한 거에도 감상하게 되고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꾸 더 좋은 것 같아요. 집안에 비싼 가구 하나 없고 먹는 것도 이렇게 소박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죠. 제주도에 온 후로 웃을 일이 많아졌습니다. 맛있다. 맛있지? 아이고, 맛있다. 아, 고구마국 끓이려고 고생했는데 나무 송송송송 흘렸다. 지금으로서도 너무 만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바라면 욕심이고요. 조금 더 바라면 나이 먹어서 또 건강한 거. 안 아프고 건강하게만 그냥 이 상태로만 지냈으면 좋겠어요. 안 아프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같이 사는 거? 그게 저희가 바라는 거예요. 욕심이 많지 않으니 바라는 대로 되겠지요. 모든 게 느리고 단출하고 소박한 제주도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주도 함덕 바닷가를 거닐다 잠시 눈을 돌리면 빨간 푸드트럭 주변에서 웃기게 생긴 이 녀석을 볼 수 있습니다. 얘는 누구예요? 봉구예요, 봉구. 봉구요? 네, 우리 집 마스코트. 이 푸드트럭에서 가장 유명한 건 봉구지만 요리사 준영 씨와 무술이 창현 씨도 만만치 않게 개성이 강합니다. 준영이가 네. 음식 만드는 걸 도와준다면 싫어요. 왜요? 아, 그거 뭐라 그러죠? 셰프? 셰프의 정신이라 그러나? 어? 네, 좋아요. 무술이 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요리만 하면 되니까, 준비만 하면 되니까. 푸드트럭 특성상 영업장소가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할 일이 있죠. 이제 SNS에다가 여기서 오픈했다고 이제 알려야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합니다. 장소는 어디 어디서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됐습니다. 이제 손님 올 때 기다리는 데입니다. 이제 봉구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장사 준비 끝내고 손님을 기다리는 잠시 동안은 마음껏 뛰어다니며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으니까요. 제주도가 풍광이 우선 좋고요. 그리고 봉구가 여기 이렇게 뛰어놀 때가 많아요. 제주도는 봉구가 뛰어놀 때도 많아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여자 끼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바꿀 수 있겠죠, 간판을. 아. 근데 여자? 아직까지는 간판 바꾸는 게 이게 돈이 많이 들어서. 여자가 들어오면 전 네. 나갈 거예요. 뭐야? 서울 촌놈들이 바다 건너 제주도까지 내려오게 된 건 이런 자유를 느끼며 일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잠시만요. 손님 거 해드리고 해드리면 한 10분 정도. 이 집 메뉴는 튀김입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잘 어울릴 것 같아 새우를 튀기고 있습니다. 어때요, 맛이? 뜨겁죠. 이 정도면
제주도를 찾은 사람들에게 예쁜 추억 하나 선물할 수 있겠죠? 제일 기분 좋죠. 음식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들 맛있게 드셨다는 게 제일 기분 좋죠. 제주도 가면 새 남자가 있구나. 맛있었다. 그 정도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You know 아름다운 바다와 자유로운 공기 그리고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섬은 언제나 그리운 곳입니다. 부는 바람결에 너를 잃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퇴근도 답답하게 주무셔. 아이고 삼촌, 바닷강 물질만 허망 평생을 살지낸 부가 이제 나덜덜 다 키워신한 삼촌을 유행도 사서게 여행도 가고 맛난 것도 사 먹고 우수멍 살아서 할까 아니고 하게. 아이고 삼촌. 오땅범인 오땅범인 행복해진 댐 햄쩍.